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있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술을 드시고 상담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까 그 문자 한번 드렸지만 네. 혹시나 뭐 연락 오겠나 싶어서 네. 네 그렇고 이제 했지만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전화하신다니까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술은 닫겠습니다. 네. 예, 아니에요. 아직까지 술 지금 많이 채 계시거든요. 아, 한병 정도 아침에 먹어가지고 예. 자다가 지금 영상 통화라서 저 보이시지?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자세로 계시네요. 누워 있습니다. 너무 당돌하세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예의는 좀 조금 갖춰주셔야죠. 알았습니다. 네. 앉아 있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셨네요. 정신 조금 차리시고요. 예. 근데 대주님, 제가 대주님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예, 대주님 이렇게 지금도 대주님은 술한 병밖에 안 먹어서 술이 안 쨌다 이러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막 해롱해롱 하려고 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아무 이상 없다 해도 대주님 기운이 느껴지니까 제가 좀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렇거든요. 가슴도 벌렁벌렁거리고요. 막 그렇거든요. 막 말도 막 두서없이 가뜩이나 원래 말을 갖다 또박또박 잘하지도 못하지만 더 두서없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거든요. 예, 조금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대주님 그냥 이렇게 무료 점사라고 해갖고 연락이 돼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 문자 한번 보내봐가지고, 이거 유튜브 보다가요. 예, 그래서 그러는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노, 이렇게 해도, 딱 부러지게 이렇게 뜨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원래 인생 자체가 잘안 풀리고 그래가지고는 올해는 좀 어떻게 한가 싶어서 대주님이 막 대충대충 이렇게 사시니까 막 잘잘 이렇게 술술 풀릴 일이 뭐가 있어요. 막 자꾸만, 아무리 대주님 무료 점사를 해도 있잖아요. 뭐 전화 한 문자 해봤는데 연결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다고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살짝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해요. 이것도 맞잖아요. 어르신들 청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건데, 맞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막 화가 나요, 제가요. 그내 인생이 잘안 풀리고 그러면은 더 진솔하게 맞잖아요. 이렇게 아셔서 뭡니까? 상담이 임해야 되는데, 이건 막 술이 제가 흥청망청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영상통화, 저는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합니다. 그 하는데 막 누워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어르신들이 말씀 딱딱딱 이렇게 안 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반의 말이 좀 이렇게 좀 못되게 나가려고 해요. 이 어르신 말씀이니까 제가 할게. 막 곧다고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면서 뭐 내가 잘 되기를, 잘 풀리기를 바라노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간절하고 하는 것 같으면 있잖아요. 맞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도 막 그냥 제가 말을 하니까 그막 흘러들어요. 세게 듣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얼굴 보여요. 보입니다. 이제 탁 고개 돌려서 보네. 앞다 엉뚱한데 보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냥 뭐술 먹었다 하길래 보기가 법사님 보기를 법사님이 보기에 아니고 저 여자예요. 아 그러니까요. 미안해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막 지금 사람을 좀막 놀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막막 그런 건 아닌데 짜증 제가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뭐뭘 물어보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우연찮게 이렇게
연락이 온다길래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술 한잔 먹어서 지금 그럼 연락이 온다고 하면 딱 술을 안 먹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그 전에 아침에 먹었거든요. 아침에 먹어도 어쨌든 간에 술을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술이 아직도 안 깼구만. 죄송합니다.